장의모입니다. 마트에서 샀는데요. 곰피 세미역이라는 겁니다. 소금에 절여서 염장으로 이렇게 파는 게 있습니다. 네, 쌈 싸드시면 좋아요. 겨울에는 생것도 많이 팔지만 이게 소금이 많거든요. 염장이니까 이거 소금기 빼고 빡빡 칠해서 씻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구멍이 뽕뽕 난 이런 미역입니다. 세미역 곰피입니다. 이렇게 소금기를 몇 번 씻어준 다음에요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게 잘라져서 포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. 이걸 이렇게 물에다가 한 20분 정도 담갔다가요. 한번 뜯어서 맛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짠물이 다 빠지면 이제 그냥 데치지 말고 이대로 그냥 쌈 싸 먹겠습니다. 자, 지금 한 20분 정도 담갔다가 제가 조금 뜯어서 맛을 봤는데요. 짠맛이 없어졌습니다. 이제 이거는 쌈을 싸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헹궈서 체에 받쳐놓고요. 짠맛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더 넓고 더 커진 것 같습니다. 쌈 싸 먹기 좋게 이제 좀 잘라주겠습니다. 나중에 이런 짜투리도 그냥 이렇게 쌈 싸서 드시면 좋고요. 아니면 이거는 또 이렇게 해서 무쳐 드시면 돼요. 잘게 썰어서. 자, 이게 또 많아서 남는 거는요. 이렇게 좀 썰어서 무쳐 드셔도 돼요. 이런 식으로.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조금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말고 잘게. 대파는 잘게 다졌을 때 한 4스푼 정도 되겠습니다. 청양고추고요. 오늘은 육젓을 사용할 예정이라서요. 특히 이렇게 매운 고추를 좀 넣는 게 비린맛을 좀 없애주고 좋습니다. 다진 마늘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자, 이 양념은 오늘 좀 하면 양배추 쪄서 삶아 드시고 배추잎도 쪄서 삶아 드시고 고춧가루를 좀 넣겠습니다. 자, 저는 3스푼 넣었고요. 자,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진간장을 한 스푼 넣고요. 오늘 양념 중에 저는 여기에 멸치 액젓도 있고 육젓이 있거든요. 육젓은 왜 건더기를 잘라서 넣으셔도 되는데요. 저는 건더기가 없어요. 육젓이 오래되면 살이 다 녹아서 뼈만 남거든요. 그래서 그 국물만 이렇게 제가 병에다 담아 놓은 겁니다. 따린 거 아니고요. 안 따린 겁니다. 멸치젓을 따리면 집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는 안 따리고 생젓으로 이렇게 잘 먹습니다. 여기다가 이 육젓을 넣는데요. 육젓이 없거나 싫으신 분들은 멸치 액젓을 넣으십니다. 멸치 액, 자, 육젓을 저는 3스푼 넣습니다. 이제 이거 없으시면 액젓 넣으시면 돼요. 뭐 멸치젓 자체가 없으시면 피시소스 또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. 안 되면 그냥 그 국간장이랑 진간장이랑 반반 섞어서 하셔도 됩니다. 초고추장 해서 또 드셔도 되고요. 자, 이렇게 통깨는 조금 넣어주겠습니다. 자. 자, 마지막에 참기름 좀 넣어주겠습니다. 양념을 조금 빡빡하게 만들어서 오늘 양념은 조금 매콤하게 했습니다. 이게 멸치 육젓이 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콤하게 하는 게 맛있습니다. 또 이거는 또 무침도 하시면 돼요. 이렇게 양념은 적당하게 넣고요. 자, 싱거운 것 같아서 좀 더 넣겠습니다. 요 간은 보시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. 무침을 하셔도 되고요. 자,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밥도둑 양념장과 함께 곰피 쌈입니다. 감사합니다. 양념장 다대기처럼 아주 빡빡하게 만들었습니다.
맛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거 육젓 정말 좋아하거든요. 자, 이렇게. 박수, 박수.